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앞에 앉으신 분이 아닌데요? 아, 내 점은 자꾸 이렇게 나오는데 아니라고 그래요. 대놓고 뭐 우기시는 건지 정말 안 맞아서 아니라고 하시는 건지 그 부분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연치 않게 또 이렇게 들었을 때 선생님 갔는데 다 맞대요. 이제 무당집 가면은 일 시킨다 하니까 이제 그런 게 무서워서. 근데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제자님들이 무조건 일시키지는 않아요. 부타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됐을 때 그때 난감하죠. 어머나 이거 큰일 났네. 된다겠는데 아니 왜 안 됐지? 그럴 때요. 500을 주셨단 말이에요. 당주는 아 큰돈이에요. 500원. 그 500을 갖고 방구슬 하잖아요. 그러면은 선생님들이 뭐 두 분이 오실 수도 있고 세 분이 오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제자님들이 많고 또 손잡으신 선생님들이 많으면 돈에 상관없이 하는 거예요. 신명님 일이니까. 아마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하고 났는데 안 됐을 때. 혼자 미치는 거죠. 선생님들은 이제 뭐 거기까지니까 이제 나 홀로 미치는 거지. 어머나 이거 안 돼서 어떡하지? 할머니 할아버지 안 됐어요. 큰일 났어요. 이러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만 바라보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또 고민을 하죠. 그러면 좀 솔직히 사람은 솔직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소통이 돼야 되니까 부르죠. 아 이런 부분은 된다 했는데 신명님이 거짓말 시킨 건지 제가 거짓말 시킨 건지 모르겠고 일단 산에 다시 한번 가요 해가지고 마무리된 경우도 있어요. 한 번만 갔겠어요? 몇 번 가죠. 그러니까 막 가서 떼쓰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은. 할머니, 할아버지, 제자가 이렇게 해서 했는데 제자가 말귀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어렵게도 이 어른 계신 자리에 누를 끼쳤는데 제발 이렇게 응? 좀 해달라고. 왜 우는 아이 보채면 듣기 싫어라도 저도 한번 연말에 더 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떼쓰다 보면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막 무조건 떼쓰면 안 되고요. 네, 나도 좀 웃음이 나오네요. 있었어요, 솔직히. 좀 민망하죠. 제자님들이 빈정 보지는 않을 거예요. 저뿐만이 아니라 이 세월 있고 자기 나름대로 구력을 갖추신 분들은 빈정 안 봐요. 사람이 요령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잘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저희 하는 일이 눈에 안 보이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병원은 눈에 보이는 일이고 병원 같은 경우는 물론 머리가 좋으시고 똘똘하고 공부를 많이 하셔서 사람 목숨을 이렇게 살렸다가 이렇게 하시는 의사 선생님들 훌륭하신 분들도 많지만 저희 제자님들은 정말 앞전에 말씀하셨듯이 제가 얘기했듯이 그 사자코 같은 경우 자기 몸을 내놔야 돼요. 목숨은 신령님한테 맡기고 그런 일들을 하는 건데 그럴 때 보면은 좀 안타깝죠.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의사고 쉽게 표현하면 병원은 눈에 보이는 의사예요. 근데 무에서 유를 갖다가 보이게끔 하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병원은 유에서 유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여기 아프면 꼬매면 아 낫겠구나 약 먹겠구나 하는데 우리는 정말 이 예지력 갖고 그걸 갖다가 따져서 했을 때는 참 어렵죠. 그러니까 그럴 때가 좀 억지소리 할 때가 있죠. 이건 저뿐만이 아니라 누구나 제자님 이 길을 가시다 보면은 뭐 열 손가락이라면 꼽을 정도로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점들이
좀 그렇고. 그때 난감하죠. 어머나, 이거 큰일 났네. 된다겠는데. 아니, 왜안 됐지? 그럴 때요. 안 너무 솔직했나요? 아니, 그럴 때 솔직히 난감해요. 뭐 어떡하라고. 정말로. 아니, 내 나름대로 해서, 될것 같이 했어요, 솔직히. 근데.